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서울 기름들 기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노진,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내일 우리가 청약할 기업은 바로 이노진입니다. 주관사는 IBK투자증권, 공모밴드는 2,500원에서 3,000원, 공모가는 3,000원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노진은 뭐 하는 기업인가? 2005년에 설립된 탈모 그리고 피부 관리 제품을 개발 및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제품은 마트나 그런 곳에서 파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판다는 게 조금은 경쟁력 있고 그만큼 또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현재 4,400개 국내 병원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해외 23개국에 탈모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은 코넥스에 있는데 이전 상장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이노우즈는 두피 관리 브랜드 볼빅, 스킨케어 브랜드 리셀바이 등이 주력 제품이라고 하며 이 와중에 탈모 완화 관련 제품의 비중이 60% 이상이라는 게 특이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름들이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면은 볼빅에 관련된 제품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가격대가 꽤나 높습니다. 그만큼 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탈모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노진 실적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흑자도 내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만 해도 탈모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그 시장 인구 노령화에 따라 더 커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간 평가는 어떤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1600대 1. 또 대박이 터졌네요. 일단 이것만 보면은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기관들이 얼마를 써낸지 봐도 3,000원 이상을 대부분, 아니죠, 100% 써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수준이라고 볼수 있으며, 의무 가격도 그 와중에 또 6.3%나 있다는 거, 보통 요즘같이 증시가 아직까지 매우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의무 가격이 5% 미만이 보통 많은데 6.3%로 나름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걱정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이노진은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아니 길이,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공모주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전 상장 기업이 우리한테 뭐 치킨을 줬던 기억이 한 번인가 있었나? 그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저 길이 또 솔직히 그 생각을 바탕으로 아, 이노진은 그냥 당연히 패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요즘 공모주 열풍이 다시 불고 있어서 현재 코넥스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노진이 6,300원까지 올라가고 오늘은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0원에 배정 받아서 그냥 지금 가격에 매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수익을 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진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일단 IBK 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기름들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IBK 투자증권 계좌가 없으시다면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제 기억에 IBK 투자증권은 아마도 11시까지인가 그때까지밖에 안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너무 늦게 시작하시면 개설을 할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계속 보자면은 청약일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장일은 2월 20일 월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10주 기준 15,000원, 기관 수익 측은 매우 좋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균등 배정 물량은 32만 주,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만드신다면은 오늘까지 만드셔야 되고, 공모 유통 물량 예정치는 42%로 높은 편이지만 예상 시총이 36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풀리는 물량은 100억 조금 넘는 그 정도 물량밖에 안 풀리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상 갔던 그런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시가총액도 낮고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도 낮고 기관 수혜측도 좋고, 그리고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인데 이미 코넥스에서는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좋다. 모든 부분이 우리가 꼭 청약을 해야 된다. 여기를 가리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노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청약을 진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기릿과 히리슨 청약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 공모주 결국 전부 다 청약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열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때까지는 그 흐름 계속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